방금도 얘기했지만요. 제가 밖에서 만나면 어디 뭐 무당 같아 동네 아저씨 같이 보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들어오실 때 제가 신이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리지는 못하는 무당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무당이 돼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건데 가장 큰건 어찌됐든 존중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존중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존중도 했었어요. 한때는 구토하고 똥냄새가 나는 거 보면은 절간도 다니고 우리네 같은 데도 다니는 데가 있고 지금도 있지 않아요? 우리네 같은 데 다니는 데가? 정해놓은 걸 아니지. 이건 뭐냐면은 우리 기주님도 평탄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 고력이 첫 번째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상처가 제일 많고 또 7월 3일이에요. 남 밑에는 또패 죽여도 가서 못 있어요. 내거 해야 돼요. 뭐라도. 근데 되는가 싶으면은 안 되고 있고 앞에서 남고 뒤로 까지고 굉장히 외로운 팔자거든요. 남자가 쥐약이에요. 서방님이 쥐약이 되는 거고요. 같이 계시는 분이 서방님이 본 서방님 뭐몇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말대 66년생. 병호생 여덟이시네요. 생신 언제입니까? 4월 18일. 그러니까 마누라는 무당이고 서방님은 스님이고 그런 두 분이 만나서 사는 거죠. 아무 게 없겠지. 그러니까는 계속 이거죠. 스님과 무당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 만날래도 안 만날래도 묘하게 그렇게 인연이 채워져요. 근데 조심스럽게 하나 물어봐요. 친구분 있지 않아요? 따로? 남자. 여자겠어요, 그러면? 남자는 지금 없어요. 왜냐면 자꾸 한 명이 보여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있긴 했었죠? 그냥 잠깐. 넘어가요. 그렇지 뭐. 부인병 내장기 계통. 유방 쪽 얘기 좀 관리 좀 하세요. 내년 나가는 삼대에 조금 건강으로 치실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물으세요. 건강으로.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 전에 가게 하다가 그게 또 사람한테 넘어와가지고 코로나 때그뭐 마스크 뭐 한다 그래가지고 잠깐 길게도 안 했다 잠깐 했는데 잠깐 되다가 확 엎어지더라고. 그래가 확 꼬여가지고 그 어떤 그 뭐지 그래서 안 되는 게 지금까지도 그게 엎어지고 엎어지고 두번 엎어졌는데 나는 계속 금전적인 것 같아요. 금전, 돈. 돈을 조금 이제 괜찮다 싶으면 확 엎어지고 또막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좀 모으려고 그러면 또확 엎어지고 지금도 같이 일하던 그뭐 남자애가 있었는데 저번 달 추석 때쯤 돼서 자살했거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그애 같이 하던 그 빚이 또 나한테로 다 돌아오고 이게 계속 살면서 연속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같은 데 다니면서 뭐 구토하고 정성 좀 드렸잖아요. 그쵸? 해도 그때는 막 가게 할 때니까 좀 가게 좀 이루어 달라고 제가 좀 먹고 살기만 좀 그렇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진짜 없는 거다 마지막에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러자마자 또 코로나 터지고 그래서 솔직히 뭐 타고난 거를 그래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뭐 절에도 가서 하기도 하고 막 하긴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 진짜 내가 느낄 만큼 진짜 조금이라도 아 이건가 싶을 정도만 돼도 내가 계속 엎어지겠는데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남들은 뭐, 기도를 해도 그렇고, 뭐, 구슬 한번 해도 그렇고, 뭐, 조금 오면 표시가 나고, 뭔가가 좀 성부를 받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감각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다가 말아버리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 살면서. 무당 아닌 무당이세요.
무당이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그둘 사이에서 자식들을 낳은 거고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무당된 지 18년 차입니다. 내년이면 19년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그 19년 전에 결혼을 하려다가 제가 무당이 된 케이스인데요. 결혼, 날을 잡아놓고 두달 먼저 무당이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은 이 무당, 만약에 됐어도 제대로 못하고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하셔야 되는 분이고, 모든 게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되고 남자를 만나게 되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게 당연한 거고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평범이 맞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살지만 남편분하고는 남처럼 산게 오랜 세월일 겁니다. 정말 어쩌다가 몇번한 것이 애가 한번할 때마다 생겨버리고, 아마 그런 식으로 정겨가 따뜻하게 사랑이나 뭐 이런 거 받아보시진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왜 그렇게 사실까요? 첫 번째부터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게첫 번째로 어긋나서. 저처럼 어떻게 보면 신이나 뭐 예수, 종교적으로 예수가 됐건 부처님이 됐건, 저처럼 조상신을 섬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신의 종교 생활을 하셨어야 되는 분이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하고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긋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환란이 제일 많은 거고, 또 사람에 대한 상처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존중하시라는 거죠. 내 팔자를 갖다가 내가 한게 아니라, 그래, 조상이라는 것도 신도 있겠지, 예수도 있고 부처도 있고 조상도 있겠지, 그분들 다 존중하고 살아요, 그러면. 아니면 팔자는 타고나는 건 무당이 되는 거는 조상에서 오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조상들 좀 위하고요. 그리고 한때는 뭐 굿대 해보시고 했는데 아무 덕도 없고 탈탈 떨어도 굿대 해봤는데 덕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안 좋을 때 굿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뭔가 위기가 왔고 뭐가 힘든 일이 와서 굿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을 때 굿하시라고. 그게 효과는 더큰 겁니다.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것만 막아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10년 정도 더 일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정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내가 해드려야 돼. 용기 내시라고, 힘내시라고. 근데 지금 내년에는 아저씨는 9수가 될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내년에 7수에 나가는 삼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악삼재로 치고 들어와서 어쨌든 그래도 계속 일은 하고 힘들게 일은 하고 계시지만, 7성조라고 해서 내년 지금 생일이 지났잖아요. 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원래 꿈도 잘 꾸고 거의 반무당급이에요. 사람도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생일이 지나면서부터 더더욱 지금 불안해지고 되는 노릇이 더 없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게 운이라는 게 환갑까지 있을 4년짜리 운이 미리 치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기에다가 운이 치고 들어왔다는 건 운이 넘친 거거든요, 지금. 넘친 데다가 내가 삼재가 강해. 그러니까 지금 원 플러스 원으로 지금 안 좋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산 사세요? 집에서 가까운 다니는 뭐큰 절이 있습니까? 근처에? 이거 부산이 원래 절이 많은 동네니까. 그 절에 산신각이 있어요? 우리는 무당집도 가지 말고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5일 정도를 우리 기준님 몫으로 찹쌀을 한 3kg 내지 5kg를 끊어서 산신각에 갖다 올리세요. 산신각에 올리시고, 시간을 정해서, 매일 그 시간을 정해서 5일이건 최소한 일주일이건 가세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게 있으시면 저녁 시간을 가지든가 이래서 그 시간을 항상 지키고,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갈 첫날 갈 때만 5kg 정도 올리시고 빌으시라는 거예요. 산신각에는 산신, 독성 할아버지, 칠성님이 대부분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우리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신들인데, 좀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래야 내 운이 많이 발복이 될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기준님 운이 좋으면은 일이, 모든 일들이 좌표이지만,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다 없어집니다. 아저씨 성씨가 뭡니까? 도시. 도시가 저기, 뭐야.
경상도 저기 저 도시 울산 쪽에 그 그니까요 저쪽에 일월산인가 그쪽 가는 그쪽에 지역인데 우리 엄마는요 고령 김씨 김씨는 필요 없고요 도시내 시집 와서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도시 조상님들한테 좀운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식으로 좀 비세 그게 제일 나을 겁니다. 잊지 마요. 5일간 예를 들어서 저녁 6시다. 6시를 계속 맞춰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어디 가서 구타 한번한 것보다 더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도신에 성주신을 찾으세요. 가장 성주신이라면은 시조분 바로 밑에 계시는 서열이니까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그분께서 주신 운이 환갑까지 쓸 4년 환갑까지 쓸 운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격이거든요. 그냥 운까지 넘쳐 있고. 근데 말이에요. 좀 되게 힘들어서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우리 선생님 같이 이렇게 일반인으로 살수 있고 풍파는 많고 힘들더라도 일반인 평범하게 살수 있다면은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실은. 어찌됐든 목석 같은 사람이지만 서방님이라고 계시고요. 그죠? 어쨌든 자식 새끼들이 있고요. 우린 그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조상이고 신이고 내가 존중하면서 내가 그냥 일반인으로 살수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 저같이 무당 가는 사람 중에 열 중에 여덟은 아마 저가 선생님 삶이 더 부러울걸요. 우리 무당들도 힘들어요. 눈밭에서 기도 다녀야 되고 우리도 쉽지는 않는데 아무튼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힘들게 일하시고 몸이 망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큰 돈이 안 되고 매일매일 또 매달매달 말일 카드값 걱정해야 되고 달세 걱정해야 되고 근데 제가 처방을 드린다면 정말 꼭 지켜요. 어디 가서 그뭐 수백만 원 들여서 붓 한번 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운좀 내려달라 그러세요. 그 운으로 환갑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환갑까지. 부인병 관리 잘 하시고요. 아랫들이 검사 좀 하세요. 원래 그쪽에 뭐 많이 서 계시는 일을 하시는지 어쩌는지 좀 많이 밑이 빠져버린다는 여자들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 좀 심화가 돼갈 거예요. 그리고 다리들도 그렇고 한번 밤새 자고 나면 온몸이 다 땡땡 부을 겁니다. 특히 이 아래쪽으로 막 많이 붑니다. 또요? 이제 희망이 없다. 그죠? 희망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희망 육대야지. 줬잖아요. 딱 5일 내지 일주일 가서 삼배 절 하시고 첫날만 그렇게 찹쌀 갖다 올리세요. 어디 사는 아무개라고 기도하는 거는 아시잖아요. 네. 하시고 저좀 도와주세요. 그게 5분이 절 3배만 드리고 나오든 어쩌든 5일을 쫓아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큰거 알려드린 거예요. 희망이 없긴 그거에서 내 운이 받아지고 내가 좋아지면 60 환갑까지 4년짜리 운이 들어가는 형국인데 그게 왜 희망이 없어요? 희망 가지라고 알려줬는데 원래대로 치면은 지금 얼마 내놔 그리고 구타자고 내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요?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실하는 건돈 있는 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성 들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내 몸으로 가서 정성 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요. 그 도신의 조상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경국이니까 아시겠죠? 쉽네요. 그 운만 잘 받아지면 그래도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일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힘내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있는데 몇 살이에요? 23살 뱀띠 이거는 우리 엄마한테 좀 아픈 손가락입니다. 3월 24일 관제가 들었네요. 어디 군에가 있습니까? 뭐합니까? 취직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데 1차 서류 이제 합격하고 2차 화상으로 하는 걸 합격하고 27일 날 이제 마지막 면접이 있거든요. 이달 27일이요? 네. 27일. 양날이네요.
지금 계속 몇번 떨어져 가지고. 기대해 봐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얼른 지기 뭐야 찹쌀 끊어가지고 그 막내 아들 목소리도 가서 같이 빌어줘요. 그럼 되겠다. 아니 그리고 기대가 돼요. 좋은 날이에요. 아, 그래요? 좋은 날이니까 기대가 돼요. 그리고 딸내미가 그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소띠. 2월, 소띠 2월 9일. 27. 네네. 2월 9일. 아, 딱 6월 9일이에요? 네. 아, 딱 9년이 엄마 행세를 하는구만. 그것이 어른이네. 그 집안에서 그게 오야지요. 아버지도 피 없어요.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지 마음부터 못 잡고 있을 거예요. 그게 운이라는 게큰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이걸 우리 저는 서울 한양굿이라는 박수무당인데 저희 서울에서는 성주굿이라고 합니다. 성주굿.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조상신께 굿을 해서 그분들한테 운을 받는 건데 딸 같은 경우에 27. 첫 번째 들어오는 운이거든요. 37까지 10년의 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도 다못 쓰는 운그릇에 10년이 부어진 거예요. 그냥 1년만 남고 9년이 넘쳤겠죠. 그냥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지 마음부터 일적으로 모든 게다 과부하. 그러니까 짜증만 내고 화만 내고 애가 좀 날카로워지는 거죠. 지금은 그 간호원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법을 다루고 경찰이나 뭐 이렇게 로스쿨이나 이런 쪽이 맞는 건데 원체 지고집대로 부모들 말안 듣고 지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공부는 안 했을 겁니다. 원래대로 성향이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경쟁심도 많거든요. 고집도 세고 성격도 좀 지랄 같고. 근데 좀 공부를 엄마 아빠가 그것을 잡지를 못한 게 잘못인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잘 맞아요. 근데 그 지금 직장에서도 변동이 나는데 옮길 그게 있나요? 네 내년에? 내년에 무조건 지금에 있는 자리가 너무 불편할 겁니다. 왜냐면은 얘는 돈도 중요하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가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면은 천만금을 줘도 거기 안 있는데 지금 있는 자리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사람, 뭐, 하는 원장이, 뭐, 원장이 하는지 선배가 그러는지, 아무튼 굉장히 거기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옮겨야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간호원을 안 하고 지 일을 한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유통 같은 것도 잘 맞죠? 유통. 너무 범위가 넓다. 영업 같은 것도 잘 맞고, 근데 영업이 자존심 세서 못하니까. 네, 못하지. 천상 자기 거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적인 건 못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네. 손님들한테. 맞아요. 그럼 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서비스를 빼놓고. 왜냐하면, 천에 없어도 지 일을 해야 되는 아이거든요. 서비스가 안 들어가고 할수 있는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간호원 일하면서도 환자들을 대하는 이런 것도 많이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래도 2, 3년은 더 이리 치고 저리 쳐야 됩니다. 아직 어려요. 그냥 인생 겪고 세상 겪게 놔두세요. 이제 27이면 아직 더 멀었죠. 결혼도 아직 멀었죠. 결혼은 그래도 그냥 남자 보는 눈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서른 넘어서 시키십시오. 서른 넘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좋아는 하지만 결혼이나 이런 거 아직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93살, 이제 90 누이가 되거든요. 내년에 시어머니 같이 계시는데. 양띠 남편분이 장남이에요? 막내예요. 큰아들이 몇 살이에요? 그럼 아주머니가. 2살 차이니까. 그럼 환갑이네요, 지금? 내년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큰아들은 환갑인 거고, 작은 아들은 이제 9세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아들들의 운세, 특히 장남의 운세가 부모를 향하거든요.
원래는 금년에 고비가 한번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그 고비를 아마 못 넘기시지 싶네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 괜찮은데. 밤새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노인네들은.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5일 딱 해보고 꿈부터 좋은 꿈꿀 거예요. 근데 저는 꿈을 진짜 안 꾸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꿈꿀 거라니까요. 잊지 마요. 산신 할아버지, 독성 할아버지, 또 칠성님 계시지만 꼭 도신의 조상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는 길에 딸도 좀 빌어주고요. 딸도 10년의 운이 들어서 넘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를 꼭 찾으세요. 성주님을. 아셨죠? 그 운만 잘 받아줘도 삽니다. 사는데 직전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 받는 그 운이 성주고 네. 그건가 보네, 그죠? 정말 커요. 그 엄청 크긴 크더라고요, 걔한테는. 완전 대운인데. 파이팅. 근데 딱 그거밖에 없나요? 얘기해줬잖아요. 그 얘기해서 5일 쫓아가라고. 아니, 아니, 딸내미도. 그렇죠. 그래도. 저는 저희 형제들한테 강제로 시켜요, 정말로. 근데 그 송쪽씨 매년 언제 오늘 하는 시기가 있던데 받아라 하는 시기가 근데 개인마다 다르나요? 이게 지역이 원래 저희 성주 굿이라는 거는 서울 한양에 밖에 없습니다. 서울 한양 굿 밖에. 이제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들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보면서 제 거를 많이 이렇게 도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곱 성주라고 해서 성주는 서울 한양 굿에만 있는 거고요. 가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보세요. 지금 시은 여섯이 일곱이잖아요. 여섯이잖아요. 마흔 일곱 여덟 생각해 봐요. 그때 어떤 풍파가 있었는지 또그 전에 또 37, 8 생각해 봐요. 27, 37, 47, 57, 61, 67, 77 그래요. 묘하게 이 나이 때 집안에 큰일도 생기고 또 그럴 나이 때꼭 부모님들도 그때 떠나시고 그러십니다. 친남동생 아 연락이 안 된다고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카톡을 읽고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내가 막 문자 보내고 막 해도 답장이 없어요. 몇 살이에요? 개띠예요. 70년생. 경순생 생일이 언제입니까? 생일이 음력을 모르겠어요. 3월 15일이거든요, 양력으로. 거기가 관제 있지 않아요? 어디 법적으로 한번 조회해 보세요. 네, 경찰이나 이런 쪽에 어딘가 좀 갇혀 있는 형국 같이 보여지니까요. 관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구치소에도 있으면 연락 안 되잖아요. 관제가 딱 뜨는 거 보면은 그쪽에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죽었다 소리는 안 나오니까. 근데 갇혀 있는 형국이니까 한번 경찰에 가서 한번 이렇게 조회 한번 해보세요. 의뢰해가지고 동생이 연락이 안 된다 하면 두드려 보면은 바로 나오겠죠. 어디 뭐 지금 유치장에 있든 아니면은 뭐 나오겠죠. 갇혀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